자, 31번.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문제였다. 글의 분위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니까 첫 번째 문장에 보니까 자, 9시가 돼서야 비행기가 이륙했다 이거지. 비행기가 이륙했는데 자, 마지막 문장 보니까 어떻게? The plane went off the radar screen. 자, 비행기가 레이더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 when the police arrived since 경찰이 그 자, 어디인가에 도착했을 때 more than half the plane 비행기의 절반 이상이 had already sunk into the ocean 바다로 가라앉고 있더라. 위급한 상황이죠? 자, 답은 뭐 명확한 거였고요. 자, 1번에 보니까 it was not until 대시 있어. 이 문장만 하나 설명하고 끝낼 거야. 9시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9시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비행기가 출발했다. Run down the runway. 자, runway. runway 알죠? 모델들이 걸어다니는 것도 runway야. Toward the ocean for the ocean. 바다를 향해서 for takeoff. 이륙하기 위해서지. 어떻게? 항상 공항은 어떻게? 인천공항도 마찬가지로 바다를 끼고 있죠. 왜? 뜰 때도 잘못해서 떨어지면은 좀 안전하게. 착륙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바다 근처에 있으면 바다로 좀 착륙하면 조금 더 인명사고를 줄일 수 있겠지. 물론 이제 요즘 나오는 비행기는 터키 사람이 하나 개발했다더라고요. 동체하고 동체가 그냥 사고가 나면 동체를 그냥 분리해버린대요. 조종실에서. 그럼 사람이 타고 있는 게 떨어지는데 낙하산이 펴지는 거야. 근데 실용성이 있느냐 없느냐,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본대요. 아, 나오면 우리는 살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뭐 이거 안 하겠죠. 여러분이 할 때는 뭐 어떻게 뭐 입으시고 후 부시고 이런 거 안 하겠죠. 그냥 떨어지면 가만히 있으세요 이 말 하겠죠. 자, it is 대세 강조 구문이었어. 강조 구문. 자, 그래서 부사를 강조했는데 it was not until 대 부정어 강사를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봅시다. 이것만 설명할 거야. 자, 우리가 강조 구문은 자 어떻게 동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it was that로 강조를 하는데 I를 주어를 강조하면 it was I that met Ted at the park this morning 이렇게 하나 있고요. 목적어도 강조하면 항상 it is that 사이에다만 넣어놓으면 된다겠지. 설명했어요. 그래머 시간에. 그러면서 그러면 it is that 진주어 가주하고 it is that 강조용법은 어떻게 구별하냐. 그러면 어떻게? 자, it is that을 빼서 우리가 말이 안 되면 진주어 가주어고 말이 되면 뭐라겠어요? 강조 구문이라겠지. 왜냐? 강조 구문은 이렇게 원래 문장에다가 it is that을 넣어놓은 거, 삽입해놓은 거기 때문에 다시 빼도 말은 된단 말이지. 그래서 빼보니까 자, I met Ted at the park this morning이 되는 건데 진짜 주어든 가짜 주어든 주어를 빼버리면 말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 it is that을 빼놓고 보니까 내추럴이 갈 자리가 없더라 이거지. 확인해 놓으시고. 자, 원래 문장은 이거야. 9시가 되고 나서야 될 때까지 비행기는 did not start,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run down the runway. 자, 이렇게 runway를 출발하지 못했어요. 이륙하지 않았습니다. toward the ocean, 바다로. 자, 이륙하기 위해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문장인데, 이걸 강조해 보니까 it is that으로 강조해 놓은 문장인데, 자, 이 문장을 강조하는 거예요. 부사를. 앞에 문장이 뭐야? 부정어야. 부정어니까 뭘 썼어요? not을 쓰는 거지. it is that, it is not that으로 바꾸는 거야. 그 다음에 until 이렇게 나왔죠. 이런 문장이다. 알겠니?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자, it is not until that이 나오면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렇게 해서 가시면 명확해. 알겠지? 자, 9시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자, 에어포트, 에어플레인은 start to run down the runway. 자, 이륙했습니다. 라는 문장이죠. 이해됐지?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정리.